서핑을 마친 제이씨. 이제 생업에 복귀할 시간인데요. 근데 여긴 어디고 이분은 안녕하세요. 누구시죠? 안녕하세요. 우리 저기 저의 동업자, 파트너, 이자 남자친구. 아 그래요? 와 같이 이렇게 함께 그러면 일하시는 거예요? 네네. 여기는 아 뭐 제가 서핑 프로서퍼를 하기도 하지만 강습을 하는 곳, 제가 강사 일을 하는 곳이에요.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군요? 네 그럼요. 강사도 하고 서핑도 하고 있어요. 남자친구와 동업 중이라는 제이씨. 정말 취미로 시작해 서핑스쿨 사장님까지 되셨네요. 멋지십니다. 마셔. 안녕하세요. 저기 우리 노예 1호입니다. 노예 1호? 그 뭔 말이에요? 네,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예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서 세 분이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? 네, 지금은요. 근데 왜 노예라는 표현을 쓰세요? 아, 노예같이 힘들게 일해요. 끄덕끄덕? 보물이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. 목 좋은 중문 색달 해수욕장 인근에 터를 잡은 제이씨의 서핑 스쿨. 이렇게 지금 서핑 샵을 차린 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아, 3년 됐어요. 그 전에는요? 그 전에는 강사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. 우연히 선물 같은 기회가 찾아와서 그냥 놓치자고 꼭 잡았죠. 운영 방식부터 가게 인테리어까지 제이씨의 손길로 이뤄냈는데요. 고민은 사실 별로 안 했어요. 왜냐면 색깔만 그냥 파란색, 흰색으로 하자 하고 저쪽에 보면은 막 야자수랑 이렇게 있고 하거든요. 근데 이것도 사진 찍을 공간을 하나 하고는 싶은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. 어떻게 해야 될지. 근데 우리 유리문에서 비바람이 새더라고요. 문 틈으로 물이 흘러나와서 여기 이렇게 물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. 처음에 이제 바닥 공사하고 있는데. 네. 그래가지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흐르지 말라고 이렇게 벽돌로 막아주셨어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된 김에 색칠해가지고 야자수 사다가 아 전화 위복이 된 것 같은데요? 그렇죠. 별 고민 없이 꾸몄다기엔 남다른 감각이 엿보이는데요. 29의 샵을 차려 이제 3년 차. 제이씨가 이런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 남자친구의 조력 덕분이랍니다. 이렇게 좀 더 편해. 같이 함께 이렇게 동업을 하시게 된 이유는? 애초에 서핑 시작도 같이 여행을 하다가 서핑도 같이 시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들어오면서 우리 이렇게 서핑 좋아하는데 이걸로 약간 여행의 연장 같은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이걸로 뭐 돈까지 벌 수 있으면 세상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. 호주 워킹 홀리데이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. 사랑도 서핑의 시작도 함께하며 좋은 라이벌이자 연인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었다는데요. 지금은 함께 일까지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. LG 헬로비전.